듬호 듬호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뭐 또 자 또 뭐 서민 음식 뭐 체험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구수 밥 먹어 아세요?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자주 먹었던 건데 오늘은 제가 어제 좀 과식을 해서 간단하게 치즈 제육, 전주 비빔 그리고 그냥 레알 봉구스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 라면은 제가 냄비를 선택을 잘못했어요. 안에 있는 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맛짬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짬뽕. 저는 맛짬뽕 충이니까요. 줄여서 맛짬충이라고 하죠. 저 맛짬뽕 오랜만인데 일단 기본 그냥 봉구스 밥 버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짬뽕이요? 맛있는 짬뽕 맛. 나 봉구스 좋아해요. 아 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아쉽네. 일단 기본 그냥 봉구스. 오늘은 좀 위를 좀 쉬어줘야겠어. 아. 밥버거 3개에서 7,000원. 김치랑 참치랑 단무지. 맞자며? 몇 봉지일 것 같아, 혓? 한 봉지는 아니죠. 한 봉지는 부족하죠. 저녁 먹고 다니세요, 여러분. 아, 진짜. 아 국물이 아 맛짬뽕은 진짜 안 질려. 뭐 이게 또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진짬뽕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짬뽕 별로 안 좋아하고. 다음은 이게 또 메뉴가 새로 나온 게 있대. 제가 지금 기본 먹었고 치즈 제육 남았고 전주 비빔 밥 먹어 남았어요. 전주 비빔 이게 신메뉴래. 신메뉴 먼저 먹어 볼까요? 오 예. 기름 안 먹으면 못 먹는다고 맛짬뽕? 기름 맛인데 맛짬뽕? 전주 비빔 과연 어떨까? 전주 비빔인데
와. 와, 진짜 별로다. 와. 맛짬뽕 그리고 콜라. 와, 전주기는 진짜 별로다. 근데 여기요. 빵. 전주 무시하냐고요? 당신이 와서 이거 먹어봐요. 화날 걸? 우리 동네 이거 특산품을 이지랄로 만들었나? 진짜 전주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전주 비빔밥 어때요? 전주 가서 전주 비빔밥 먹어보신 분? 전주에서 전주 비빔밥 먹으면 맛있나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혓? 별로예요? 부정적이네, 전주 비빔밥에 대해서. 자기 사는 지역에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 제가 다음에 시장에서 그 회 사가지고 회덮밥 해먹으려고요. 회덮밥 괜찮겠지? 이만한 양푼에다가 회덮밥 고추장이랑 저기 상추랑 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와, 냄새, 씨. 와, 냄새. 저는 이 메뉴가 제일 좋아요, 봉구스에서. 와, 냄새 별로야, 냄새는 솔직히. 치즈랑 제육이랑 냄새 섞인 게 좀 별로네요. 와, 씨. 근데 이게 맛은 좋아요. 치즈 제육이거든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면을 좀 미리 이렇게 해놓을까? 라면 다 먹었네. 에효. 아, 오늘 정말 너무 간단했나? 여러분들? 너무 간단했나요? 다음 먹방에 좀 푸짐하게 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빨리 먹는 편은 아니라 귓.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각각거려요, 왜 여러분들? 네? 각각이에요? 언제부턴가 각각거리기 시작했어? 그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는 뭐 할아버지 뭐 임종 가서도 의사 선생님 오늘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각인가요? 의사도 오늘을 넘기시지 못할 각입니다.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면 금방 뜰 상인데 제가 노력을 안 해서요. 관상 공부하셨어요? 그럼 제가 또 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보시게 관상가 양반, 거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오늘은 여러분 그 본구스 간단하게 먹어봤는데 혓? 뭐 오랜만에 뭐 서민 음식 뭐 맛있네 뭐.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구스 밥버거 제 점수는요?